감리회 항일 독립운동가 연구회와 헐버트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제77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예배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.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조선그리스도연맹으로부터 내년 초 평양에서 통일회의를 갖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농아인 선교회가 다음 달 3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장로교 농아선교센터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수화 찬양대를 개최합니다. 한국기독교사회협회가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기독교사회상 시상식 수상자로 김경희 작가를 선정했습니다.